안녕하세요. 리서치센터에서 선진국 주식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김창근 선임연구원입니다. 이번 달 선진국 주식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매크로 환경부터 설명드리면은 이제 4월에는 좀 금리가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에도 좀 타격을 줬지만 이제 5월 들어서는 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이제 시장도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그 5월 FOMC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금리 상승이 아닌 이제 인하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이제 발언한 부분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제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좀 높게 발표되면서 이제 금리 인상 요인으로 또 작용했는데 여기 4월 고용 지표를 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예상치를 또 큰 폭으로 이제 하회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의 경우에는 17.5만 명을 이제 기록해서 컨센서스 31만 명을 하회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연내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커지면서 금리 하락을 또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금리와 관련해서 이제 완전히 안심하기는 다소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5월 FOMC와 고용 지표의 영향으로 시장은 한숨 돌렸지만 이제 금리 하락발 상승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하락이 또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5일에 이제 예정된 4월 CPI에서 이제 핵심 서비스 물가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또 중요합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르겠지만 이제 하락세가 또 주춤한다면 이익이 양호한 기업들이 또 유리할 전망입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번 1분기 실적이 양호했던 빅테크 기업들 중심 전략이 또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4월 중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타격을 받았지만 이제 양호한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낙폭을 일부 이렇게 회복한 반면에 이제 수익을 내지 못한 테크 기업들은 금리 상승에 상당히 좀 취약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빅테크 실적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의 이익을 보면은 AI로 인한 실적 개선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클라우드 부문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AI 개발의 기여도도 좀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빅테크 외에도 이제 캐펙스 증가 수혜를 또 기대할 수 있는 분야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개선된 실적 외에도 좀 캐펙스도 높였다는 그런 메시지를 줬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런 지출은 데이터 센터 투자 증가를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전력 장비, 이제 이런 기업들이 또 수혜 볼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 증가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력 소비량 증가를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데이터 센터 투자는 버지니아주 북부 지역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 이제 해당 일대 전력망을 관리하는 PJM이라는 기관이 이제 올해는 전력 전망치 보고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22년에 비해서 전력 소비량이 이제 큰 폭으로 이렇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데이터 투자가 좀 많이 진행이 됐고 또 이런 투자로 인한 영향이라고 또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전력 장비 투자도 또 여기에 맞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는 최근 유틸리티 주가 추이에서도 이제 반영되고 있는데 이제 보통 유틸리티주는 높은 부채 그리고 고배당 성향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금리 상승에 좀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네, 내용을 좀 간략하게 그래서 정리해 드리자면 이제 금리가 정체되더라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빅테크 중심 전략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에서 다시 확인됐듯이 좀 강한 이익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캐펙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수혜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AI 인프라, 전력 장비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리 변동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인플레이션 데이터 계속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달 선진국 주식 전략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